1번,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가 원에 외접할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단, 점, EFGH는 접점이다. 이 외접 사각형이잖아.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외접 사각형의 성질을 뭐다? 야, 두 쌍의 대변의 길이합이 같다. 그러니까 요놈 더하기 요놈은 요놈 더하기 요놈이랑 같다고. 그래서 8 더하기 X는 7 더하기 10이다. 이거. 그래서 X는 뭐가 9가 되지? 9. 9. 그래서 X는 9가 된다. 9. 이게 원의 외접하는 사각형 성질이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합은 같다. 가로 2번. 가로 2번은 이거 접선의 성질로 풀면 되겠네. 접선 성질. 어떻게 푸냐면은 A에서 접선을 두개 그었잖아. 이게 접점이라며. E랑 EH가 접점이니까 이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5가 되는 거야, 5. 그러니까 5가 5니까 그럼 여기 뒤에서도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지. 이거 길이가 같겠지. 길이가 같다. 그 얼마야? 그럼 8에서 5 빼는 게 3이네. 여긴 3. 3. 야, 일단 나왔다. 3 하나 나왔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길이가 같겠지. C에서도 접선을 두개 그었잖아. 두개 그었지. 그럼 요 길이가 같다고. 6이니까. 여기 6이 되는 거지. 야, 그럼 X 나왔네. X. X는 요두개 더하면 되지. 9다, 9. 그래서, 가로 2번도 9. 구가 되는 거다. 가로 3번. 가로 3번은 그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지, 이거. 아, 이게 중요하다. B에서 접선을 두개 그었어. 여기 E랑 F도 접선 두개 그었어. 근데 직각이잖아. 그게 중요하다. 일단 이게 B에서 이제 접선 두 개에서 이두개 길이가 같다고. 같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접선하고 반지름이 만났잖아. 접선하고 반지름 만나면 뭐야? 수직이야. 여기도 접선하고 반지름이 만나면 수직이야. 그러면 90, 90, 90. 여기도 90도겠네. 이게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라고. 직사각형인데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지. 그럼 정사각형 되는 거지, 정사각형. 이게 중요해,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니까 이제 학생들 이거 시험 잘 나. 요게 이제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뭐가 된다고? 이게 정사각형 된다. 정사각형.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 오잖아. 여기도 5가 되는 거, 여기도 5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해. 5가 된다는 거. 야, 그러면 이제 X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은, C에서도 접선을 두개 그었지 않냐? 접선 두개 그었다고. 그러면 이제 12에서 5 빼면 7이 되네. 7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D에서도 접선 두개 그었잖아. 그럼 요 길이가 X인데, 그럼 11에서 7 빼면 여기 4네, 4. 그게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X가 4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중요하다. 요게 중요해, 요거. 요게 중요해. 요거, 시험에 잘 나, 이거. 접선이 직교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정사각형 나온다는 거. 가로 4번. 야, 가로 4번은 이제,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이제, 그 접선이 직각으로 만났으니까, 정사각형 나온다는 거. 정사각형 나오는, 이게 이제 중요한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 X를 구하는 건데, X가 지름이잖아, 지름. 지름. 요거이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놈을 자리를 옮겨.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욜로 옮겨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구하냐? 요 직각삼각형으로 푸는 거야. 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옮겨서.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거. 알겠냐? 이거. 그러니까 시험에 이거 딱 보면 요거. 야, 이거 저기 지름의 길이 구하라. 지름. 그러면 이렇게 넘겨가지고, 넘겨? 그러니까 옆으로 밀어버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야.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푸는 문제다. 야, 그러면 이제 그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푸는 문제인데, 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요거 이제 그 하기 전에
이거 이 길이부터 보자. 빗변의 길이 요거. 빗변의 길이. 그럼 요거 이제 4고 그럼 뒤에서 접선 두개 그었지 않냐? 그럼 이게 여기 4가 돼, 4. 4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접선이지. 9. 그럼 이것도 뭐가 돼? 9가 되는 거지, 9. 그치? 9.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길이 X인데 X. 그러면 이것도 직각이지. 그대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요게 요걸 봐야 돼, 요거. 요게 뭐가 되냐면은 직사각형 되잖아, 직사각형. 직사각형 되니까 4램에 4. 그러니까 4가 된다고. 4. 야, 그러면은 여기가 나오네. 여기 얼마가? 여기가 5가 되는 거지, 5. 5. 그럼 다 나왔네. 다 나왔지. 그러면 요 직,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을 짠 그리면은 직각이고, 여기 4, 9니까 빗변 얼마? 13. 13 되는 거야, 13. 여기는 5, 여기는 X. 야, 그러면 다 했지 않냐? 13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럼 13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 13의 제곱하면 169. 5의 제곱은 25잖아, 이항에. 그럼 169에서 25 빼면 이게 X제곱이다. 그럼 X제곱은 얼마냐? 144네. X는 얼마? 12. 그래서 X 12가 된다. 다음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5가 직사각형 ABCD의 세편 BE에 접한다. AB는 8cm, BE는 10cm일 때 DE의 길이 구하라. DE? 이 길이? 이 길이 구하라.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 저기 외접사각형 보이냐? 이걸 푸는 거 이거. 요거.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외접사각형. 이게 외접사각형이잖아. 원의 외접한 사각형이잖아.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거. 이걸로.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는 그림이니까 봐둬야 돼. 그래서 이거 외접사각형이니까 이거. 요거 그 외접사각형은 그두 쌍의 대변의 길이 합이 같지. 그러니까 요놈 더하기 요놈은 요놈 더하기 요놈 이렇게 푸는 거지. 아, 이렇게 할수 있잖냐. 그럼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이제 10이 나왔고 10, 10이 나왔고 또 여기가 8이겠네. 8. 요게 8일 요 같겠지. 여기는 8이라고 8. 여기는 8. 8자가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8. 8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게 ED의 길이라며, ED의 길이. 그러면, 이거 X. X로 놓고. 야, 근데 요 길이가 나오네, 요 길이. 요거는 이제 이거 직각삼각형. 야, 여기서 이 그림으로 보자. 요거.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8, 6이다, 6. 그치, 6. 이게 되지. 그 8이고, 여기 10이잖아. 빗변 10이야. 6이. 그니까 여기 6이 된 거야, 6. 6. 그러면은 요 길이가 나오는 거 6 플러스 x 되는 거6 플러스 x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럼 식이 나왔지. 식. 야, 식을 이제 다시 잡으면 이렇게 돼. 10 더하기 8은 10 더하기 8은 x 더하기 6 플러스 x. 이게 원의 외접한 사각형의 성질. 그래서 10 더하기 8은 x 더하기 6 더하기 x다. 이해되지? 이거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 그럼 10에다 8 더하면 18이 되는 거지? 자, 18은 x에다 x 더하면 2x. 6이 넘어간다. 그럼 18에서 6 빼지? 12. 아니, 12로 쓰자, 12. 그럼 x는 얼마? x는 6이네. 그래서 d2의 길이 6cm다, 6cm. 자, 6cm 이렇게 푸는 거다.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 세 편과 AE가 원 5에 접한다. AB는 4cm, BC는 6cm일 때 삼각형 AB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아, 요놈의 둘레 길이. 유삼각형. 아, 이삼각형의 둘레 길이래. 아, 그러면은 ABE의 둘레의 길이는 AB
요 AB 더하기 BE 더하기 AE 이렇게 세개 더하면 돼. 요거 세개 더하면 되지. 이렇게. 요렇게 세개 더하면 되는데 더하면 되는데 요 AB의 길이랑 CD의 길이는 같잖아. 그치? 이렇게 세개 더하면 되는데 이게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 CD가 그러면 CD가 이렇게 되네. 이거지 이거. 이렇게 된다고. 두개 길이가 같아. 자, 같다. 그러면 요게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외접사각형 되는 거죠. 외접사각형. 외접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외접사각형의 성질이 있지. 외접사각형 성질이 있어서 요놈 더그 요기 외접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 합이 같아. 요렇게 두개 더한 거랑 요렇게 두개 더한 거랑 같지. 그래서 그걸 여기다 쓰면 이렇게 돼. 그 뭐가 되냐면은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뭐냐면은 그 요거 더하기 요놈은 요두개 더하면은 여기에다가 요거 더한 거랑 같지. 그치? 야, 잘 봐. 요거랑 요거 더한 거는 파란 것끼리 더한 거는 빨간 거두개 더한 거랑 같지. 같잖아. 빨간 거두개 더한 거랑 같아. 근데 요 파란 거두개 더하는데 요놈이랑 길이가 같잖아. 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파란 거두개 더한 거는 요렇게 두개 더한 거랑 같다 이거야. 요렇게 두개 더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요렇게 두개 파란 거두개 더한 거랑 빨간 거 요게 두개 더한 거랑 같다고. 그러면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파란 거두개 더한 거 이렇게 되잖아. 야, 이게 되네. 이게 삼각형의 그러니까 삼각형 둘레 길이는 요게 되네. 요거. 이게 되잖아. 요놈이랑 요놈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더해 버리면 되지. 그렇지? 그 얼마? 12 되네. 12. 66 12. 그 12cm 되네. 12cm. 아, 문제가 아주 요 이해되냐? 그러니까 다 봐봐. 삼각형의 세 변. 요놈 더하기 요 색깔 바꿔서 B2 더하기 AE. 요거를 다 더하라고. 요거를 더하는데 이게 이제 외접 사각형이니까 AE 더하기 CD는 요두개 더한 거는 빨간 거두개 더한 거랑 같아. 근데 요 길이랑 같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파란 걸 해버리면은 파란 걸 해버리면은 요렇게 두개 더하면은 빨간 거두개 이렇게 더한 거랑 같다고. 그러면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놈 더하기 요놈은 뭐랑 같냐?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랑 같잖아. 그 결국 뭐가 돼? 이거지 이거. AD 더하기 BC가 되는 거지. 6 더하기 6, 12. 아, 문제가 아주 그냥 멋있네. 11cm. 4번. 4번. 다음 그림에서 선분 AC, BD, CD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오의 접선이고, 점P는 접점이다. 이때 반원 오의 지름의 길이고, 이거 지름의 길이고 하는 게 시험에 잘 나는데, 근데 이거 문제집 잘못됐지, 그림이. 아, 그림 잘못됐어. 이거 아마 이제 그림이 요 C하고 D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그림일 거야, 이게. 아마 이 그림일 거야. 이거 잘못 그렸지, 이거. 잘못 그렸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고쳐서 하자. 고쳐서. 이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거다. 이거 지름의 길이고 하는 거, 지름. 그러면 지름의 길이니까 요거 AB겠네, AB. 그러면 이제 요거 AB를 X로 놓자, AB. 자, 그럼 지름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 요 지름의 길이가 AB인데 요 AB를 요쪽으로 옮겨. 이쪽으로 옮겨. 평행이동해. 아, 그러면 얘가 저기 직각삼각형 나오잖아.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으로 푸는 거예요. 요 직각삼각형.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걸로. 그 직각삼각형이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잡는 거지. 세 변의 길이.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x가 되는 거고
X. 나 빗변 구하자, 빗변. 빗변은 이제 C에서 접선을 두개 그었지 않냐. 두 개. 얘가 2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야, 2. 그 다음에 여기 D에서 접선 두개 그었지. 두 개. 그럼 요 길이가 같지. 길이가 같아. 5니까 여기 5가 되는 거야, 5. 야,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 나왔네. 빗변의 길이 얼마냐? 5에다 2다, 7. 7 된다고. 7.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자. 자, 이거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보냐면은, 요기 길이만 구하면 되네, 요거. 요 길이. 이건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면 요걸 보는 거지, 요기. 요기가 직사각형 되지. 직사각형. 여기가 2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야, 2. 그렇잖아, 직사. 그 여기 3이 되는 거지, 3. 3. 야, 그러면 나왔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나왔네. 그래서 7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피타고라스로 푸는 거야, 피타고라스. 그래서 7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다. 그럼 7의 제곱은 49. 그 49는 x제곱 더하기 9잖아, 9. 그 x제곱. x제곱은 40이네. 그 x는 그래서 2루트 10이다. 2루트 10. 그래서 2루트 10cm. 2루트 10cm. 이렇게 풀면 된다. 가로 2번. 이것도, 이게 이제 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거든, 지름의 길이. 그럼 여기서 지름은 AB네, AB. 그 요거를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위로 올려서.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직각삼각형으로 푸는 거야, 피타고라스. 요게 이제 우리 지름의 길이 구한, 지름의 X가 되겠지, 지름의 길이 X. 야, 그러면 이제 요세 변의 길이를 우리가 잡자. 먼저 빗변부터 잡자, 빗변. 빗변 잡으면은, 빗변. 야, 일단 여기 3 나왔고, 여기 3 나왔고, 그러면 이제 DP의 길이 구하면 돼, DP. 그럼 D에서 접선을 2개 그었다. 2개. 길이가 같지, 7. 이거 7 되는 거야, 7. 야, 그러니까 빗변이 10cm네, 10cm. 10cm. 아,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필요 없는 거 지우자. 10cm 나왔지. 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면 돼? 여기 이 길이 구하는 거야, 높이. 여기.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요걸 보는 거, 요거, 밑에 요거. 요게 직사각형이 되겠지,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 된다고, 직사각형. 자, 그러면은, 여기가 C에서 접선을 두개 그었다고, 3. 그러니까 여기 3이 되는 거야, 3. 여기도 3이 된다고, 3. 여기 얼마? 여기 4가 되는 거지, 4.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은, 이제 세 변이 나왔네. 3변, 그치? 그러니까 10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10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럼 10의 제곱은 100. 그래서 100은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16. 그럼 x제곱은 얼마냐? 16 이항시키니까 84. 그 x는 84는 4 곱하기 21이니까 2루트 21. 그래서 2루트 21cm다. 이렇게 푸는 거네. 5번. 오른쪽 그림에서 ACCDBD는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5의 접선이다. AB는 11cm, BD는 9cm, 1대 CP의 길이. CP, 요, 아, 요 길이?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일단 요 접선이 직각으로 만났다는 거. 접선이 직각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 지름이 나왔네, 지름. 지름 나왔지. 그럼 어떡한다? 이 지름을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지름을. 그 CP,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거를 평행이동 시켜야 돼. 이게 CP 길이 거잖아, CP 길이. CP 길이 구하라는데, 이거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요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지. 여기로,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CP의 길이 구해야 돼. CP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를 우리 X로 잡자. X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X 해놓고
우리 이제 요 직각삼각형 여기 12가 되는 거요 길이는 그럼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이제 잡아보자 길이를 그 이제 밑변은 12가 나왔고 12 빗변 하자 빗변 자 그러면 D에서 접선을 두개 그을 수 있다 여기 하나 요쪽에 하나 그두개 길이 같잖아 굳이 그 여기 9가 되는 거야 9야 그럼 빗변 나왔네 빗변은 X 플러스 9가 되네 X 플러스 9자 X 플러스 9가 나왔고 X 플러스 9 그럼 이제 높이 여기까지 높이 이제 높이 구해야지 높이 그럼 높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가 X니까 여기 X니까 그럼 X는 여기서 이제 접선을 두개 그어줬잖아 여기도 X 되는 거야 X 그럼 여기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 되는 거지 여기 X 아 그러면은 이 길이가 나오네 9 마이너스 X가 되네 이 길이가 그래서 9에서 X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려 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잡혔잖아. 그러면은 x 플러스 9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피타고라스. 그래서 다시 x 플러스 9의 제곱, 이 빗변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x 제곱. 9 마이너스 x 제곱. 이거 전개하면 되겠다. 자, 좌변 전개하자.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81은 12 제곱하면 144지. 144 더하기 요거는 81. 이거 마이너스 18x 플러스 x 제곱. 이 이항시키면은 여기 이제 x 제곱 81. x 제곱 80 없어지겠네.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8x를 이항시키면 되겠다. 그러면은 좌변은 36x. 그럼 36x는 144가 남는 거지. 그 x는 얼마야? x는 4네. 양변은 36 나누면은 그 x는 4다. 4. 그러니까 4cm. 3번. 3번이다. 6번 보자. 이거 6번은 어렵다 이거. 아, 좀 어려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16cm, AD는 18cm인 직사각형 ABCD에서 2원, 5, 5다시가 서로 외접할 때, 외접, 원, 5다시의 반지름의 길이. 이거 좀 어렵다? 아, 어려워. 이거 시험에, 글쎄,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이제 외접한다고 했으니까, 외접. 외접. 근데 큰 원엔 반지름이 나왔지, 큰 원. 큰 원에 반지름이 나왔지. 이게 16이잖아. 이 지름이 16이잖아. 그러니까 큰 원은 반지름이 8이야. 그러니까 큰 원에 반지름 8cm라고. 큰 원은 8cm인데, 우리가 이제 작은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큰 원의 반지름을 연결해서 풀어야 돼. 어떡하냐. 직각삼각형을 그리는데, 이제 어렵다, 이거. 5랑 5다시를 연결해. 5랑 5다시. 그러면은 5랑 5다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5에서 밑에다 수선을 그리고 여기도 이쪽으로 수선을 딱 그려. 이렇게. 그럼 요 직각.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걸로. 이걸로. 아, 이게 그래서 이제 그요 직각삼각형으로 푸는 거지. 요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이렇게 두개 연결하고 밑으로 내리고 직각 만드는 거 직각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걸로 아 어렵다 이거 그러면 요 작은 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저기 원 5다시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수학에서는 반지름을 20R로 나와 요걸 R로 놓잖아, R. R로 놓으면은, 요거는 8이 되는 거지, 8. 8.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8 플러스 R이 나오는 거예요. 8 플러스 R.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다 잡아야 돼. 어려워. 8 플러스 R 나왔고, 8 플러스 R.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로. 높이. 야, 높이 보자, 높이.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높이는,
루피는 이제 할 만하지. 그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 그치? 그니까 8에서 R을 빼는 거예요, 반지름. 그니까 뭐가 되냐, 8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야, 8 마이너스 R. 여기 길이는 8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 R만큼 빠지니까. 요 길이 같겠지? R. R. 그니까 8 빼기 R이 되는 거야. 아, 어렵다, 이거. 반지름에서 R 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밑변. 야, 이제 이 길이인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길이, 요걸 이제 밑으로 좀 내려버리자, 이렇게. 좀 내리자,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은, 이 길이 구하는 거거든, 이 길이? 이 길이?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요 길이가 얼마야, 여기, 여기까지가. 큰 원의 반지름이지. 8이잖아, 8. 그 다음에 여기는 작은 원의 반지름이지. R. R. 그 여기는 전체가 18이잖아, 18. 그러니까 18에서 8을 빼고 R을 뺀 거야. 그러니까 10 빼기 R이 되는 거야. 10 빼기 R. 10 빼기 R.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면은 직과삼각형의 세 변이 나왔지 않냐. 세 변. 그래서 8 플러스 r의 제곱은 8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10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이것도 어려워, 이거. 아이, 어렵다. 그러니까 8 플러스 r의 제곱은 8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10 마이너스 r의 제곱. 그럼 이제 이거 전개하면 2차방식 나오겠는데? 전개하자. 그러면 64 플러스 16R 플러스 R의 제곱은, 야, 전개해. 그럼 64 마이너스 16R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전개하면 100 마이너스 20R 플러스 R의 제곱. 이 양 시키면은 여기 64 없어지고 R의 제곱 없어지고, 아, 지워버리자. 아, 64 지워버리고, R의 제곱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야, 동량계산. 마이너스 16R에다가, 마이너스 20R, 그 마이너스 36R? 그치? 마이너스 36R. 그러면은, 마이너스 36R. 야, 이거 이항하자, 이항. 이항하면은 R의 제곱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52R이 되네. 마이너스 52R 플러스 100. 이게 얼마다? 0. 이거 2차, 이거 저기 2차 방식 푸는 거야. 아, 이거 2차 방식.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아, 되는구나. 50하고 2로 되는구나, 이거. 아, 숫자 커가지고. 인수분해 되네. R 마이너스 50. R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R은 50 또는 R은 2인데, R이 50이 나올 수가 없지. 아, 이게 어떻게 50 나올 수, 이게 어떻게 50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반지름이 50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2네, 2. 답 3번. 3번. 아, 좀 어려운 문제였다. 심화하자.